뭘 속이고 있어. 다 좋았잖아, 싸게 때리는 거에도. 니 같은 놈이, 간첩 같은 놈이 어떻게 인권이 있냐고. 응? 넌 여기서 서리 없이 죽어도 누가 와서 뒤따라서 볼 줄 아냐고. 내가 간첩이라는 걸 신통하면은 한국에 나와서 집도 받고 돈도 받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보다 많은 거예요, 간첩이 아니라.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밀폐 공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집요한 협박과 회유. 이 앞이 샤워실 문이거든요. 샤워실 문인데 네, 하나는 여기를 비추고 하나는 안쪽 비추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어디에 있든가 다 CCTV에 네, 보이네요. 네, 그렇죠. 세관에서 이곳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은 이른바 간첩 제조 공장. 길게는 수개월 독방에 감금된 후 생각마저 통제된 채 삶이 뒤바뀐 사람들. 아, 순진한 사람들 데리다가 간첩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처했고 인권이 없는 게 아닙니까 이게. 135일간의 감금, 그리고 자백. 밀시 3302호의 비밀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날 홍강철 씨는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째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16일부터 2014년 2월 11일 거죠. 어떻게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이게 잊지 못할 날짜죠, 그 날짜는. 평생 잊혀질 것 같지 않아요. 경기도 야산에 위치한 한 건물. 네, 맞습니다. 수풀에 가려진 시설의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여기가 다 막혀있네요. 거대한 외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홍강철 씨는 약 반년 동안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외부인의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은 곳. 철조망 너머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게 산 속에 있는 건물이에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내비게이션 상에서도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철조망 안에서 바깥 세상을 꿈꿨다는 홍 씨. 다시 이곳을 찾기까지 4년이 흘렀습니다. 건물이 저 그때는 저 안쪽에도 동기 저런 둥근 철조망이 있었어요. 안쪽에도? 네, 안쪽이 바닥에. 그럼 이 건물 둘레로 전부 다 이렇게 네, 다 있었거든요. 철조망이. 철조망이 전부 다 쳐져 있었습니까? 네, 안쪽이 둥근 철조망이. 그럼 이 건물을 나갈 수 있는 길은 그 정문이. 우리는 홍 씨가 감금돼 있던 시설의 정체를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어떻게 오셨죠, 선생님? 이분 여기서 6개월가량 조사를 받으셨던 그래가지고. 아, 이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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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국가 보호시설이잖아요. 보호시설? 예, 1급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아시죠? 청와대 한 번부터 들어가시죠? 그렇죠. 예,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주민들은 이곳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하는 곳인가요, 저희가?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 아, 건물이 혹시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흘러드는 얘기로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뭐 탈북자들이 그 안에 뭐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식의 저 안에서 얘기인데, 뭐 하라는 뭐 교육을 시키는지 그 내용은 나도 모르죠. 이곳의 정체는 국내로 입국한 모든 탈북민이 통과 의례처럼 거치는 합동신문센터였습니다. 홍강철 씨는 조사를 받는 135일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첩이 됐습니다. 탈북자로 위장해 난파된 간첩이 또 적발됐습니다.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탈북 브로커 융호 씨를 납치하려다 실패하기도 거짓말 탐지기를 빠져나가는 방법도 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군 기무사령부에 해당하는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이었습니다. 홍강철 씨 사건의 핵심은 그 탈북 브로커를 유인 납치하려고 했다. 그러다 그게 실패하고 나자 국가 기밀을 수집할 목적으로 침투시켰다. 천여 장이 넘는 자필 진술서 속에서 그는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이번 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예. 본인이 저는 그 공의사 형제와 김찬으로부터 임무를 받았다. 그래서 난 내려왔다. 김딴 사람은 어찌 알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홍강철이 본인이 입에서 말을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런데 그의 자백을 의심한 이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간첩 조작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냈던 변호사입니다. 유성 씨의 그 사건에서의
1심 무죄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 어떤 위장 탈북 간첩 사건을 발표하지 않을까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마침 홍강철 씨 기사가 났고 저희가 찾아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또 허위 자백 얘기를 했고 국정원에서 뭐라고 하냐? 박인철 그 재판부 사건 난 다음에 네? 그다음 자기네 다 데려다 죽였다. 이거 다 말인다. 데려다 준다고 네. 북에 있는 가족들 네. 평양에 무슨 데려오는 게 우리 네? 평양에서도 우리 사람 데려왔지. 왜 그 국제 인정 못 데려오냐? 이 문제에서. 그렇다면 국정원과 검찰은 홍강철 씨를 왜 북한 고위사령부 직파 간첩이라고 한 걸까? 함경북도 무산이 고향인 홍강철 씨는 국경경비대 소속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군 생활 당시 밀수를 눈감아 주었다는 이유로 불명예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간부가 못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내 스스로 그다음에 자포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 바에는 돈이라도 벌자. 돈이라도 벌자. 예. 그래서 돈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적인 일에 또 손대기 시작했죠. 예? 어떤 일? 그래서 송금 브로커, 송금 좀 받았었거든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군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았다는 홍 씨. 당시 알게 된 보위사령부 7처. 김모 과장이 홍 씨를 정식 공작원으로 임명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입니다. 보안사령부 직파 공작원이 남파되기 전에 탈북 브로커를 유인해서 납치해가는 그런 임무를 했다라는 게 핵심적인 겁니다. 홍 씨는 송금 브로커를 하며 알게 된 탈북 브로커 유 씨를 납치가 용이한 지역으로 유인하면서 중국 국경지대에 장기간 체류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납치에 실패하자 이번엔 국내에 침투하라는 명령을 받고 박 씨 모녀를 속여 함께 위장 탈북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일반 탈북자들에 섞여 중국에서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이동했습니다. 이 역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 측의 설명.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2013년 국내 입국 후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홍 씨. 그의 진술엔 탈북 동기 등 석연찮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집중신문을 봤던 그가 직파 간첩임을 실토했단 겁니다. 하지만 홍강철 씨는 이 모든 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 이어 2016년 2심에서도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과연 그는 진짜 간첩이 맞을까? 아 숨진 한 사람들 데려다가 간첩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처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인권이 없는 게 아닙니까 이게 내 하루 변호사님들 만났으니까 이렇게 내 무대 밝히고 나왔지 그렇지 않으면 내 밝히지도 못했을 텐데 그냥 저 아내들이 감옥에서 내 쓰고 말았겠지 말입니다 목숨을 건 탈출인가 간첩의 위장 탈북인가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홍강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홍 씨의 주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북한 보위사령부의 간부로부터 탈북 브로커 유 씨를 유인해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후 위장 탈북을 해서 탈북자들의 동향 등 국내 기밀을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는 겁니다. 홍 씨는 무려 천여 장에 달하는 자필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했지만 막상 법정에서는 이 모든 것이 허위 자백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 홍 씨의 자필 진술서를 비롯해 8차례에 걸쳐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 16명에 달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서와 검찰의 공소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홍 씨가 간첩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국정원이 밝힌 홍강철 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보위사령부 7처 무산조서비서 김모 씨의 지령에 따라 유 씨를 약취 유인하려 했으나 유 씨가 납치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런 판단의 근거로 홍 씨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인물과 정황은 홍 씨의 입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홍 씨의 진술서를 살펴보면 탈북 브로커 유 씨를 중국 국경지대에 머물게 했다는 내용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홍강철 씨는 정말 간첩일까? 국정원의 참고인 중엔 홍 씨가 위장 탈북 과정에서 동행했다는 박 씨 모녀도 있습니다. 혹시 이들이라면 수상한 낌새를 알아챘을까? 우리는 어렵게 박 씨를 설득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홍강철 씨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 씨는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내 자식이 이렇다고 진짜 가서 지금 생각해 보면 오빠 아니면 진짜 우리는 어떻게 올까 지금 앞도 안 보여 앞이 안 보여요. 홍강철 씨가 그 아이를 업으면서 예, 예. 수십 킬로를 이렇게 예. 걷기도 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보자기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비끄러냈어요. 그냥 네 움직이지 마라. 우리서 잭소리 하면 그다음 죽는다 우리다. 그러니까 그다음 조금만 뭐 입 딱 감으면 가만히 있는 거죠. 더워도 덥다는 소리 못 하고. 그렇게 읽고 왔어요. 홍 씨가 북한 보위부의 요원이었다는 국정원 측 주장과 달리 홍 씨는 탈북 당시 불법 브로커 일로 무산 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쫓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박 씨 모녀와 동반 탈북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홍 씨는 국경지대인 무산에서 굳이 수백 킬로미터를 돌아 간산봉에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정원과 검찰은 홍 씨가 브로커 유 씨를 유인하기 위해 도강 장소를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보위사령부 간부 김모 씨로부터 브로커 유모 씨를 납치해 간첩으로 체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받았다. 무산군 남춘 지역으로 도강하여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거나 국경 경비대를 핑계 삼아 유모 씨를 북중 국경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도록 했다. 그런데 박 씨가 전하는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애초 약속했던 무산 국경 경비대가 말을 바꿔 어쩔 수 없었다는 것. 숙인까지 했어요. 넘어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럼 오늘 저녁 몇 시까지 뭐 넘자 이렇게 다 계획 짜고 밥상 차려놓고 일이 잘 되라고 지금 계란까지 까먹으면서 우리가 그랬거든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못 가겠다 하는 거예요. 왜 하니까는 지금 밖에 안전원들이 쫙 알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 친척분이 또 다른 데를 연결해 준 거예요. 야 그쪽으로 가지 말고 대흥당 우봉 쪽으로 가라 이렇게 전화해서 알려줬죠. 네 못 넘어간다고 거기로. 누구의 말이 맞을까? 국정원이 홍 씨를 위장 간첩으로 지목한 데엔 홍 씨에 의해 북으로 납치당할 뻔했다는 브로커 유 씨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는 박 씨 모녀의 탈북을 홍 씨에게 처음 의뢰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유 씨는 당시 홍강철 씨가 매우 수상쩍게 행동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실제 약속 장소에는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안 나왔죠. 예. 그 전에 그 한 두 번 간데 그렇게 속여서 몇 국경 몇 번 돌았어요. 예예. 어디 나오래서. 예. 야 이게 이상하다. 진짜 홍광철 씨한테 납치 위협을 좀 당하신 건가요? 저는 사실은 믿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건만 믿겠어요. 이게 실제 엇갈리는 진술.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홍 씨 일행이 첫 번째로 도강하려고 한 무산의 국경 경비대원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다가 이래도 잘 안 돼가지고 잡혀서 우리 집이 다 이렇게 들통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그 조조 파견된다고 우리 엄마가 쫓아보낸 거예요. 그거.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고 엄마한테 빌고 또 빌었다니까요. 브로커 유 씨를 유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경 경비대원의 사정으로 무산에서 국경을 넘지 못했다는 홍 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뭐예요? 근데 우리 집으로 도망치려고 했겠지 않을까 그때? 그리고 내가 죽는다고 쫓아보냈지. 대형전 쪽으로 갔다.
일행을 대홍당군으로 보냈다는 노모의 말도 홍 씨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일행은 대홍당군에서도 도강에 실패합니다. 낮에 가서 그런데 그 안 된대요. 낮 그 지금은 불주철이 안 해서 그때 불주철이 안 했거든요. 유골이니까 그 간산봉에 가서 그쪽으로 넘겨주겠다 하더란 말이에요. 결국 홍강철 씨는 소설을 피해 아이를 업은 채 산길로 3일 밤낮을 걸어 간산봉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해당 경로가 브로커 유 씨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국정원 측의 주장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실제 전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을 만나봤습니다. 연설을 넘을 때는 국경경비대는 그 잠복초소에 있던 것을 다 철수하고 가더니 누가 가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그 길을 딱 열어준다. 연선이 안 열려서 수백 킬로 연선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고 아이를 업고 하는 거는 보위부 직파간첩. 네, 그건 절대 직파간첩이 아니에요. 공작원이라면 굳이 북한 내에서 아이를 업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가며 고생을 자처할 이유가 없다는 것. 간산봉에 도착한 일행은 검찰이 또 다른 공작원으로 지목한 백 씨를 만납니다. 백 씨로부터 브로커 유 씨에게 전화해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고 못 오겠다고 하면 박 씨 모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보위부 김과장의 지시를 전달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백 씨가 브로커 유 씨를 납치하기 위해 도강 안내원으로 위장한 또 다른 공작원이란 겁니다. 백 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홍 씨와 동반 탈북한 박 씨는 백 씨가 공작원 일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오히려 안내를 망설였던 겁니다. 저는 못 들었어요. 딸 보고 반대했어요. 우리 딸 보고. 왜 반대를? 딸 데려온 사람은 무조건 건너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짐작을 했거든요. 탈북할 사람이요? 네, 저도 그렇게 짐작을 해요. 브로커 유 씨와 통화할 때조차 가족 탈북을 의심해 안내를 그만두려 했다는 백 씨. 무서워서 못 가겠다더라고요. 그래 내가 또 거기서 얼렸죠. 그 사람은. 야, 아니 돈 받아야 되지 않겠나?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서겠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다음 우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이 얼렸어요. 저도. 아, 백 씨라는 사람은 계속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예, 예, 예. 안 가겠다 했죠. 또 다른 공작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거지. 여기로 말하면 거지. 예. 예. 너 진짜 우리는 꽃잽이라 하는데 여기는 여기로 말하면 거지라잖아요. 돈 주고 그 돈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갈 때는 돈 턱 받는 순간에 인사해 완전. 그 사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돈. 이 사람 지금 이게 돈 내는 장면이거든요. 도강 안내를 무사히 마친 백 씨가 중국 화폐를 챙기는 모습은 사진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공작원이라면 이런 사진도 멋지게 하죠. 자기 얼굴이 나오는데. 그렇죠. 아, 어디 공작원 그런 공작원 있어요. 자기 얼굴이 나타나는데 멋지게 하죠 이것을. 단순 도강 안내원에 불과했던 백 씨를 국정원이 공작원으로 지목했다는 겁니다. 백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브로커 유 씨를 중국의 장백23도구 표식비까지 오라고 유인했으나 유 씨가 나타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결국 홍 씨 일행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한 끝에 간산봉에서 압록강을 건너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브로커 유 씨는 홍 씨 일행을 데리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 국경지대에서 유 씨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도 재판도 안. 변방대 초소에 단속됐대요, 자기네가. 그리고 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변방대 초소 너무 사랑하더란 말이에요, 내보고. 애는 내 웃고 이렇게 일어 맸단 말이에요, 보자기로 이렇게 꽉. 그렇게 하고 그걸 막 기어서 갔어요. 체포될 경우 북한에 송환될 위험을 무릅쓰고 유 씨의 요구대로 밤새 걸어 이동한 홍 씨 일행. 거기서 다시 전화했죠. 그 전화해도 그냥 말없고 굳이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날이 밝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못 가게 됐죠. 그다음에. 탈북 브로커를 납치하기 위해 장백23도구로 유인했다는 국정원 측 주장과 달리 홍 씨는 브로커의 지시대로 세 번에 걸쳐 목숨을 건 이동을 합니다. 그 험한 길을 왜 걸어서 이까지 데리고 우리를 데리고 왔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와, 저 사람이 어떻게 간첩이 될 수 있니? 그리고 어제 않고 그 장백에서 훌 넘겼으면 우리가 건너가면 잡히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납치 공작은 존재한 걸까?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고위사령부 7처 김모 과장이 홍 씨에게 공작원 임무를 맡기며 시작됩니다.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 상부의 김모 과장으로부터 7월 초에 보위사령부 본부의 비준을 받아 정식 공작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한 달 동안 공작원 교육을 받을 것을 지시받았다. 직접 자신의 집까지 홍 씨를 불러들인 보위사 간부. 그러나 실제 직파 공작원 출신 박 씨는 실소를 터뜨립니다. 이런 창고 같은 곳에서 이런 난파 교육을 1개월 동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그거는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북한도 나라 아니에요. 예. 나라를 대표해서 해외 내보내는 사람은 뭐 어느 가정집에서 부엌에서 뭐 한 달 동안 그런 걸 원래 할 수가 없고 말이 안 돼. 북한이 그렇게 해외 반탐이 얼쑤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취재 도중 이 씨의 노모로부터 해당 보위사 간부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저 뭐야 홍씨 거기 있을 때 뭐 7처 그 뭐 과장이랑 친하게 지냈으니까 무슨 특수훈련 같은 거 받았으니까 뭐 임무 같은 거?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누가 만났니? 응. 자기는 그런 일도 없대. 엄마가 과장 실제 만났었어요 그 후에? 자기는 그러고 당연한 일도 없고 그런 거면 여기서 죽다 살았어 그 홍씨 때문에. 그럼 그 과장이 왜 죽다 살아요? 그분도 되게 억울해 하신다고? 예. 네. 진짜 임무를 줘서 보냈나 해서 가장 우리 위에 끌려 올라와서 죽을 뻔했대요. 처벌 받고. 진짜 안 보냈는데 홍학실은 그렇게 소문 났으니까 여기. 국정원 측의 또 다른 증인은 납치 위협을 느꼈다고 말한 브로커 유 씨. 그는 왜 홍 씨를 의심한 걸까? 먼저 탈북한 박 씨의 어머니는 유 씨에게 딸의 탈북을 부탁한 당사자입니다. 그녀는 유 씨가 처음부터 납치를 의심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기는 거기를 못 가겠단다 말이 그 다음부터 국경이 너무 뭐 심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친척인데다가 전화해서 야네 또 3일 굶었다지 다른 브로커를 썼단 말이. 그 다음부터 낸 데다가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문자로 하루에 한 300통씩 온단 말이에요. 새 브로커에게 일을 뺏긴 후 시작된 브로커 유 씨의 협박 문자. 그런데 한 달 뒤 유 씨는 뜬금없이 홍 씨가 보위부 간첩인데 딸도 두고 보자며 협박했습니다. 참다 못한 박 씨의 어머니는 유 씨를 협박죄로 고소했고 그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소리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제는 자기 못 데려오고 자기네 돈이 안 차려지니까 그다음부터 무슨 자기를 납치하려 했다는지 상통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 뒤 유 씨는 홍강철 씨를 제보했습니다. 뭐 홍강철이나 제키 간첩이든 아니든 지급 받든 아니든 그거 떠나서 내가 돈을 쓰고 왔다 갔다 한 걸 그냥 그 알레기 누기 손을 오든가에 그건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간첩이랑 말한 건 없어요. 아, 간첩이라고 제보나 하셨다. 예. 간첩이라고 말한 건 없지만 그 넘어갈 때가 좀 이상하니까 좀 용은 좀 다시 맞아야 되겠다 해서 내 생각 그대로 변했을 뿐이지. 예. 네? 무슨 그다음 나머지는 내가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뭐 정보기관도 아니니까 난 모른단 말인가. 첩보를 받은 건 당시 합동신문센터에 파견된 보안과 경찰이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걸까? 우리는 그에게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람 그 첩보가 신빙성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제 임무상 이제 첩보를 입수하고 이제 제출을 임무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예. 만약에 이제 첩보에서 이제 국정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조사 시작되면은 자기가 간첩이 아니라면 나는 간첩이 아니다. 나는 임무를 받고 있지 않아. 그런 말을 좀 해요. 뭐 하면 되는데 본인이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난 간첩이다. 이거 반성문을 썼고 아무리 국정원에서 뭐 사람을 때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한 가지 의혹만 남았습니다. 그는 대체 왜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한 걸까?
국정원이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을 적발했다고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일이 무색하게도 1심과 2심 두 재판부는 모두 홍강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장탈북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복잡하고 고생스러운 이동 경로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 공작원으로 지목된 도강한 내원이 사진 찍는 것을 허락하는 등 간첩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의 결정적 증거로 국정원이 제출한 홍강철 씨의 자필 진술서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씨 역시 자백은 국정원 조사관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간첩은 사형,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홍 씨가 진짜 간첩이 아니라면 끝까지 부인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홍강철 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지난 6개월 중 84일을 밀실에 감금돼 집중 신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앞이 샤워실 문이거든요. 샤워실 문인데 네, 하나는 여기를 비추고 하나는 안쪽 비추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어디에 있든가 다 CCTV에 네, 보이네요. 네, 그렇죠. 이 안에 이 사각지대 이 안에는 없어요. 하고 벗어났어요. 그는 여전히 악몽 같던 독방 생활의 기억에 갇혀 있습니다. 꿈 꾸면 뭐 이렇게 그 막날 무기 이렇게 뭐야 이게 갇혀 있는 이런. 이런 새까만 그런 방에 같이 있는 그런 꿈 잡고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처음 세상의 실체를 드러낸 밀실 3302호. 홍 씨는 24시간 작동하는 CCTV로 화장실에서조차 유리창을 통해 감시당했다고 합니다. 생활 공간 바로 옆엔 조사실이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은 누군가 늘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3302호의 내부 사진과 구조도를 입수해 홍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5년 전 그곳으로 되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홍 씨는 보름감 1차 조사를 마친 뒤 3302호로 옮겨졌습니다. 1차 조사 때와 달리 이곳은 조사실과 문 하나를 두고 연결돼 있었습니다. 복도조차 나갈 수 없는 완벽한 밀실. 감금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브로커 유 씨를 납치하려 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스스로 간첩이 되길 자처한 걸까? 우리는 검증을 위해 홍 씨와 함께 3302호 세트를 둘러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으로 걸음을 옮기는 홍 씨. 악몽 속에 등장하는 밀실은 어떤 모습일까? 이 유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보다. 예, 더 컸어요. 이렇게 해서 좀 크고 저쪽에 있는 CCTV가 예. 또 이 안에 비치거든요. 24시간 감시받는 공간. 그가 가장 힘든 건 타인의 시선이었다고 합니다. 사람 계속 의식하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본다는 거 의식하고 있으니까 오줌도 참고 소변 나와도 참고 이러고 그러다 나니까 그때는 이 오줌도 잘 못 썼어요. 전문가는 만약 홍 씨가 허위 자백을 했다면 텅 빈 공간처럼 보이는 밀실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갇혀 있는 사람이 시계를 보게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의 어떤 이 시간이 통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깥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시계를 본다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간이 통제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생활은 노출돼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시간이 통제돼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시간이 통제돼 있으면 자기가 이것을 함부로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 그래서 생각이 통제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사실과 생활실이 문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생활 공간과 이 조사실이 바로 붙어 있어갖고 잠을 자더라도 내가 언제 조사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어떤 일종의 강박증 같은 것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 날카로운 상황이 날카로움이 떨어집니다. 일주일, 이주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저쪽에 CCTV가 국정원 조사관 외에는 인간관계조차 통제됐습니다. 복도라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세상과 단절됐다는 그런 생각이 그다지 좀 없었는데 이 안에 척 들어오니까 그다음엔 아 이거 이제는 못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벽지에 이게 그 뜯었더라고요. 벽지를 예, 손으로 누군가가 예, 밤색 벽지를 뜯어서 거기다가 글을 썼더란 말이에요. 뭐라고? 꼭 살아서 나가자고. 나도 그래서 나도 거기다 댓글로 나도 날짜 표시겠어요. 나도 계속 이렇게 오늘 또 하루 지났구나 하루 지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던 독방 생활. 합동신문센터에서 독방을 거친 탈북민들은 기간에 상관없이 대부분 공포를 느꼈다고 호소합니다. 창문 내다보고 나 이게 어떻게 되지? 그래서 나를 왜 이렇게 가둬놓지? 다른 사람도 일주일 갇히는가? 막 이런 생각. 저 한 달 들어갈 때 일주일 조사를 안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완전 아예 고문을 하지 왜 이런 사람 심리를 건드리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있는데 이게 신면 잡아두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독방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얀 백지와 볼펜뿐이었습니다. 출생 이력부터 살아온 전 과정을 적는 일명 자서전 쓰기. 이 과정에서 모순점이 발견될 경우 홍 씨처럼 집중 심문을 받게 됩니다. 써라. 그다음에 또 그 우산 여기서부터 집까지 약도로 그려봐라. 그럼 또 다음날에 들어와서 또 이번에는 학교 다닐 때 뭐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그 학 하나급에 있던 친구들 이름 1번부터 몇 번까지 써라. 그럼 우리 기억이 안 나는 분도 많을 거야. 야, 근데 그러기가 정말 무섭긴 무서운데. 왜? 그 중국에서 7년 그 동안 살면서도 한 번도 떠오르지 않게 이런 게 다 기억났어요. 신문을 받던 중 조사관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당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있습니다. 이 새끼들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뭐 머리 이렇게 막 잡아당기고 예, 하고 막 아니라는데 왜 이러냐고 사람 진짜 기분 없이 왜 머리를 잡아당기냐고 막 이렇게 돌아보니까 싸대기를 확 때리더라고요. 아니 막 네 같은 놈이 간첩 같은 놈이 어떻게 인권이 있냐고 어? 넌 여기서 소리 없이 죽어도 누가 와서 뒤따라도 볼 줄 아냐고. 말 안 들으면 이 옆에 와서 발로 차요 그 책상을 이렇게. 책상을? 예, 꽝꽝 차고 이렇게 책상 이렇게 다가오잖아 이렇게 내 앞으로. 그러면 아이 겁이 나죠. 솔직히 그 신문관들이 그랬어요. 못, 그 인정하기 전에 못 나간다고. 폭행보다 두려운 것은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계속되는 신문 과정이었습니다. 낮엔 조사를 받고 밤엔 진술서를 쓰는 생활. 홍 씨는 간첩이라는 자백을 한 후에도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가 더 이상 번복하지 않기로 결심한 건 북에 있는 가족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번복하거든요. 번복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간부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족은 국경이 있지 않냐. 사람 한 명 데려오는데 얼마 드는지 아는가고. 1200만 원인데.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준다 했어요. 이미 전에 강철 씨처럼 된 사람들도 지금 현재 국정원과 연결된 그런 부문에서 다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 사람들 말 듣고 내 여기서 빨리 나가는 게 옳겠구나 하는 생각 들었죠. 그런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홍 씨는 천여 장에 달하는 백지에 간첩 혐의를 어떻게 채워넣은 걸까. 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 힌트를 주잖아요. 힌트 주면 힌트에 맞게 내가 말해요. 탈북 브로커들을 어떻게 하라고 임무 받은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야, 네 북한에서 잡아가는데 탈북 브로커들 잡아가는데 너한테 임무를 왜 안 줬겠냐. 그 사람들에 대한 거 무슨 자료라도 뽑아보라고 임무 주지 않았겠나. 그러죠. 그러면 아 그러면 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중대 범죄인 간첩 혐의를 인정한 뒤에는 오히려 포상이 뒤따랐습니다. 자기들이 그 우도하는 대로 내가 말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럼 오늘 저녁엔 또 개식하자 그러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오늘 뭘 먹겠나 내가 물어봐요. 개도 사오고 무슨 회도 사가지고 오고 뭐 치킨도 가져오고 뭐 포도주 무슨 발렌타인 뭐 이런 것도 다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홍 씨가 구치소에 수감되자 국정원이 영치금 20만 원을 지원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만약 홍 씨가 허위 자백을 했다면
그것은 그가 밀 씨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믿었기 때문일 거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물리적 고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과거에 있었다고 하죠. 요새는 오히려 피조사자가 제발 내 말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 사정하는 방식으로 공간과 이걸 세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백 아닌 자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자백이 아니죠. 원하는 대로 진술하게 되는 거죠. 국정원과 검찰이 홍강철 씨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내세운 자필 진술서는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일까? 우리는 검찰의 수사 기록에 담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홍강철 씨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가 이제 돈을 어떻게 한 어느 정도 한 1, 2년 정도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마련하고 가려고 이제 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상황 때문에 실패돼서 되게 이제 안타까워하는. 진술서 곳곳엔 탈북을 앞둔 홍 씨가 남겨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목돈을 구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직파 간첩임을 고백한 내용과는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홍강철 씨는 자기가 이제 남한으로 와서 이렇게 첩보 활동을 하는 이제 간첩의 임무를 띄고 오는 사람이면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이 있겠죠. 특히 이제 생활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제일 이제 큰 고민이라는 게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죠.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홍 씨는 작전 중임에도 상부는 물론 납치 대상인 브로커 유 씨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납치하려는 계획이면 그래도 체계적으로 이 사람의 위치나 아니면 장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긴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파악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유 씨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하나도 보고도 못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구 납치하는 이런 작전에 기초도 안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외부의 감시를 받지 않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우리는 여기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국정원에 물었습니다. 국정원은 밀실과 감금 조사에 대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 1인실을 가족실로 개조하고 야간, 휴일 조사 등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말은 사실일까? 우리는 언론사 최초 합동신문센터 조사실을 직접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보안 목표 시설 최고 등급이라며 촬영 공간은 4인 생활실과 조사실로 제한됐습니다.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1인실을 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 씨 3302호 역시 폐쇄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생활동은 4인 기준, CCTV 녹화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곳은 전면 유리창이 있던 화장실. 방 안에 화장실이 있던 것은 동일하지만 비판을 의식한 듯 불투명 유리로 바꿨습니다. 화장실인데요. 이렇게 세면 화장실 어디에도 CCTV가 없는 상태이고요. 밖에서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반투명으로, 전체를 반투명으로. 조사실은 촬영이 제한된 복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관찰실을 없애고 조사실의 규모는 작아졌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90일이 지나 영상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던 CCTV는 아예 떼어버린 상황. 그리고 과거에는 이쪽 입구 쪽에 CCTV가 달려 있었는데 이 CCTV를 떼어내서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녹화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합동신문센터의 새로운 이름은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입니다. 과연 더 이상 밀실 감금도 간첩 조작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시설은 큰 차이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곳 자체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밀폐된 시설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합신센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그리고 합신센터에서 만들었던 조작 간첩
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잘못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뭔 개선을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죠. 이름을 바꾸고 환경을 개선했다고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조직이라는 오명마저 씻긴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국정원이 보위사 직파 간첩 홍강철 씨를 적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간첩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조작 사건을 서둘러 발표한 정황. 국정원이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탈북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해 무엇을 개선했냐는 추정 60분의 질의에 국정원은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가족면회와 외부 전화를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인권보호 환경을 조성했다고 답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밀실은 사라진 걸까요? 우리는 취재 도중 합동신문센터가 아닌 서울의 또 다른 시설에 갇혀 조사를 받은 한 탈북 여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입국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맞나요? 그거 맞죠. 2011년 맞아요. 나는 서울에 가서 조사받는 사람들은 네. 뭐 간첩이라고 뭐 이름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며칠 지나서 내 이름이 나오니까 좀 이상한 느낌은 들대요. 선생님하고 같이 방 쓰셨던 분도 군인 출신이거나 뭐 그랬던 분은 아니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대성공사자 해서 무조건 무슨 뭐 북한에서 군인 출신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딱 보니까 그렇대요. 뜻밖에도 여성이 설명한 밀실은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옆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판으로 덧대 은폐된 창문. 이곳은 합동신문센터 개소 이전 탈북민을 조사하던 중앙신문단, 일명 대성공사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2008년 이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대성공사. 만약 정혜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밀실이 존재했던 셈입니다. 2011년 입국한 정혜 씨를 왜 이곳에서 조사한 걸까? 대성공사라는 간판도 이미 바뀌어 있는 상황. 예전에 여기서 그 탈북자분들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는데. 아, 모르는 소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명 대신 관계자는 취재진의 카메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잠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 그런데 경찰조차 이곳을 잘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분명 조사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제가 나와서 이게 좀 촬영을 제안. 실랑이 끝에 담당자의 전화를 바꿔주는 관계자. 어떤 이유 때문에 촬영하고 싶으시다고. 예. 2010년 이후 탈북자 급증으로 시흥센터가 수용 한계를 초과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4년까지 수용하였던 인원은 약 1,900여 명입니다. 16명을 제외한 2010년 탈북민이 급증해 2014년까지 민간 탈북자를 부득이하게 국정원이 아닌 국방부 소속 대성공사에서 수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탈북민 국내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탈북민 수는 2011년 일시 증가한 이후 2012년부터 줄고 있습니다. 대성공사에서 조사를 받은 정혜 씨는 독방에 감금된 채 한 달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사받는 방은 딱 개별적으로 독방인데 거기 뭐 컴퓨터 하나, 침대 하나, 어디는 그 무슨 그런 방. 옷장에가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문 우리가 두드리면 그 군대가 군인들이 열어주고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 자기네가 또 데리고 그게 억수로 불편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고 허락을 맡아야 돼요. 국정원의 불법 구금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몇 중앙합신센터를 공개를 했던 취지라든가 그다음에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기망하는 이런 것들이죠. 편의주의에 기반한 어떤 일종의 입법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남산 중앙정보부로 대표되던 간첩 조작의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1동포, 납북어부 등 소위 직파간첩으로 몰린 이들은 밀실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간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탈북민들이 가장 손쉬운 간첩 조작의 대상이 됐습니다. 제1동포 간첩, 납북어부, 월북자 간첩의 특징이 고문 조작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고문 조작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고문 조작도 쉬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생긴 사람들이 탈북자 간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 2013년 발생한 지난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시 유우성 씨의 여동생은 합동신문센터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재판 중에도 국정원과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해 거짓 증언을 유도했다고 했습니다. 증거뿐만 아니라 증인, 뭐 심지어 그 이제 진술서까지도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써가지고 본인들이 그걸 받아 쓰는 방식으로 진술서까지 만들어졌던 게 사건에서 이제 나한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전 부인이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양심 고백을 한 신 씨. 그는 조작으로 한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 자체도 몰랐고 간첩인 게 전혀 생각을 못했고 저도 주다 보면 뭐 간첩이라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나 아니 같다 자꾸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인이 아니 같은데 왜 자꾸 시켰어요? 그 시킨 걸로 된 거 아니에요? 돈도 주네. 아니 같은데 통장에 돈 주고 전화도 해봐요. 그날 확실하게 못 간다 법원에 이렇게 딱 매듭을 끊은 거예요. 근데 그날 바로 돈이 입금되고 근데 건의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좀 이제 뭐 김여사가 그 기왕 부분이 뭐 있는 걸로 내가 판단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말을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뭐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버티시니까 갑자기 일이 이상하게 꼬여버렸어요.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어떤 이제 보상 문제도 좀 더 이렇게 현실화시켜줄게 그 반영할 수 있게 얘기를 했어요. 현실적으로 반영한 보상금은 얼마였을까? 국정원은 간첩 신고자라는 명목으로 총 2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신 씨의 전 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계자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간첩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 서류 조작 혐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징역 4년을 받은 김모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조직의 익명성에 숨어 사실상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담당 검사 역시 정직 1개월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민변 사무실에 한 통의 제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자신이 국정원 내부 관계자라고 했습니다. 위장 사무실로 압수수색 방해했다는 내용에 굉장히 구체적인 제보가 담긴 내용으로 왔었고 내용 보면 검찰에도 자기가 이미 제보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돼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자료를 제공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현재는 조작에 가담한 직원들의 실명과 직급은 물론 수사 방해에 개입한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다시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조직이 자정작용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증빙하는 그런 그 행태입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그 행위에 대해 응당하는 그런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난해 홍 씨는 중국에서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아들이 간첩 혐의로 재판 중이라는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는 노모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외롭고 귀찮겠습니까? 나도 귀찮데 본인은 살아가겠는지 그래도 잘 살자고 여기로 온 게 이제 그런 누명 쓰고 그렇게 구치소에 6개월씩이나 있으면서 또 무슨 국정원에서 또 무슨 독방에다 욕설을 또 이제니까 그랬다니까 진짜 난 가슴 아픕디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홍강철 씨. 국가폭력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고 울분을 토한 그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화해의 손길을 내밀까. 이제는 확실한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는 뭐 발언권도 생기고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첩이라 해서 이제인가 로명 씌우고 이랬을까 국정원도 사죄를 해야 되지. 우리. 그렇게 하고 그 간첩이라고 무르연 사람은 그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지 다 해명됐으면 또 뭐 우리도 좀 시름 넣고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길만이 생각해야지. 추정 60분의 취재가 한창이던 지난 16일 정부가 과거 간첩 조작 사건으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운을 취소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지 언론의 문제 제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길 기대해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합신센터가 2008년 12월에 문을 연 이래 현재까지 모두 17,000여 명을 조사했고 그중 총 11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2, 제3의 홍강철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3만 명 시대. 누가 무엇을 위해 가짜 간첩을 원했는지. 아직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 조작의 밀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부인할 수 없이 북한의 소행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전 국민을 속인 사건입니다.